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JRM 네. OD 버전 5는 1960년대 블랙페이스 앰프 사운드를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하게 재현한 모델로서 잔레이와 티미 오버드라이브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기타와 앰프 본연의 색을 해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2밴드 EQ와 3개의 모드 전환 스위치를 통해 다양한 사운드 조합이 가능하며 베이스와 트래블 노브 사이 세츄레이션 미니 노브를 사용하여 게인 포화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이펙터 이 스튜디오 데이드립 제가 이제 캐시모디 그죠?를 보면서 그 완성도에 많이 감탄을 했었고 실제로 은총 씨 같은 경우는 캐시모디를 구입을 하셔서 맞아요. 즐겨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페달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죠. 높아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매크론 오디오의 텔루스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펙터가 견고하게 설계가 됩니다. 맞습니다. 스튜디오 데이드림의 이펙터들이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헤비한 투어를 갈 때도 굉장히 안성맞춤인 페달이고 이 사운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연주자들이 큰 만족을 느끼는 맞습니다.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런 수식어를 좀 붙이고 싶어요. 돈값 하는 브랜드, 진짜 돈값 네네네. 하는 브랜드로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도 클론 타입? 네? 타입의 페달들에서 현PD님과 이 저희가 최근에 특집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클론 타입에 대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어떤 페달이 가장 나한테 맞는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여기 브랜드 회사였고 실질적으로 지금 클론 계열 오버드라이브는 메인 페달로 네네. 완전 메인 페달로 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그 외에도 정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사운드적에서는 뭐 걱정할 것이 없겠고 그냥 여러분들의 취향적 선택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 볼륨을 조절합니다. 클립 모드, 세 가지 클리핑 모드를 선택합니다. 업, 실리콘 LED 다이오스 조합 비대칭 세팅으로 절제된 컴프와 부드러운 크런치 사운드를 제공하고요. 미들, 클리핑이 적용되지 않은 사운드입니다. 다운, 실리콘 다이오드 클리핑이 적용된 클래식한 디스토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베이스, 저음역대의 톤을 컷하거나 부스트합니다. 네. 세츄레이션, 게인의 포화 레벨을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팬더고요. 좋습니다. 노브는 지금 다 12시입니다. 오우, 볼륨이 볼륨을 줄일까요? 볼륨이 약간 좀 맞춰야겠네요.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블랙페이스 기반으로 했다고 만들어지는 아니 네? 아니면 혹은 팬더 앰프를 복가했다고 하는 페달들을 특징으로 뭘 제일 많이 해보냐면 그냥 단선율 플레이도 있지만 이 코드를 맞아요, 긁었을 맞아요. 때 나오는 네, 네. 이 앰프 음압감이 올라지는 감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기분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늘 말씀드려요. 툭 꽂고 툭 쳤을 때 좋아야 돼요. 요즘은. 맞아요. 툭 꽂고 툭 쳤을 때 안 좋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즘 자 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이 이렇게 이펙터들이 다 고퀄리티로 나오는 시대에 툭 꽂고 툭 쳤는데 안 좋다? 일단 바로 나가립니다. 바로 나가래요. 근데 제가 이제 1981 시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의 페달로 만드는 기술이 지금 정점에 닿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이겨먹으려고 지금 가는 수순이 너무나 눈에 극명하게 보이죠. 근데 그렇지만 역시나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죠?
앰프 헤드를 저희가 시연해보고 뭘 해보고 뭘 해보고 하면서 결국 아날로그에서 나는 사운드들을 정말 따라갈 수가 없구나 라고 매번 또다시 감탄하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술력이 있는 사운드를 들어보면 아, 기타리스트도 굉장히 반갑죠. 자, 그러면 게인을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스위치를 위로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네. 아, 다시 이제 네. 그러니까 소리가 조금 얄쌍해지면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게 나는 응집된 에너지들을 좀 간소화시켜주는 그렇죠. 설명대로 굉장히 부드러운 크러치 사운드가 네.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래로 아, 되게 크리미하고 되게 듣기 좋네요. 뭐 이제 뭐 좀 만져볼까요? 이제? 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하이를 좀 키우고 베이스도 조금만 그죠? 키워볼게요. 와, 살짝 돌렸는데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JCM을 한번 가볼게요. 네. 궁금하네. 왜냐하면 이게 티미 기반. 네. 아까 잔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잔레이랑 티미가 뭐가 좋냐면 그 게인 부스트로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자, 제가 여기서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12시로 네. 좀 다 맞춰보고요. 네. 개인도 형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패스를 한 상태에서 네. 마샬 게인으로 한번 네. 이게 이제 마샬 게인이거든요. 네. 자, 볼륨은 제가 조절할게요. 네. 제가 이 음식 만약에 이제 은총 씨나 이 이누 씨가 어른 입맛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초딩 입맛이거든요. 초딩 입맛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리얼을 그냥 우유에 안적시고 먹는 게 아니라 우유에 말자마자 먹으면 굉장히 바삭하면서도 시원한 이 맛이 있거든요. 네. 그런 크런치함이 느껴지는 저도 시리얼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시리얼이 눅눅해진 걸 용납하지 않아요. 넣고 빠른 시간 안에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담궈서 빨리 비워버려요. 네. 그러니까 먹다가 어쩔 수 없이 끝에 가서 눅눅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는
시리얼을 말아 먹을 때 만능량을 하지 않습니다. 요만큼 부어놓고 한 다음에 먹고, 후딱 먹고 또 붓고. 말고 그런 식으로 세네 번 정도를 먹는 거죠. 이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냥 아예 생 과자처럼 이 바삭바삭한 프레이크 느낌이라기보다는 크리미함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크리미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얼을 우유에 말자마자 먹는 듯한 그 청량하고 바삭한 느낌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어서 마샬 개인과 묻혔을 때도 굉장히 서로의 이 장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맞습니다.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저는 마지막으로 네? 풀게인 네. 풀게인에다가 베이스를 조금 무겁게 함 줘서 네. 이 친구의 좀 장점. 아 그리고 네. 소리 알아서. 이게 지금 마샬이고요. 네. 이게 확실히 좀 펜더 쪽으로 가면 약간 네. 저거 되네요. 그 하이를 좀 줘야겠죠. 그러니까 펜더 쪽으로 가면 약간 이런 그쵸. 톤이 멋있을 것 같고요. 마샬로 오게 된다면요. 이게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치다 와 이게 담길까요? 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근데 요거는 담기긴 담길 것 같은데 제가 이 페다 같은 경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연주자가 칠 때 피킹에서 느껴진 그 축의 까끌하고 꽁냥거림 있는데 이거는 쳐봐야 합니다. 이거는 쳤을 때만 느껴지는 거고 뭐 사운드야 뭐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 잘 나가길 또 기대해야죠. 네. 저희가 늘 이제 방송 모니터를 하면서 아 요거는 실제 소리가 확실히 좀 안 담겼네 하는 페달들이 있는데 잘 담길 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 말로 설명하기 힘든 피킹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애들끼리 막 바바바바바바바 그렇게 싸우는 듯한 그 꺼끄람이 있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특히나 뭐 팬더에 묻혔을 때는 뭐 아까 처음에 사운드 테스트 할 때 들어봤던 걸로 이미 느끼셨겠지만 뭐 그거는 뭐 뭐 두바 해야 입 아픈 소리인데 마샬에 들러붙어도 너무나 이 마샬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훨씬 더 극대화시켜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보통 이런 페달들은 둘 다 좀 잘 붙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너무 잘 붙어요. 맞습니다. 너무 잘 붙고 마샬 앰프의 장점도 확 살려주고 팬더 앰프의 장점도 확 살려주는 아주 정말 좋은 페달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스튜디오 데이드림이 이 물론 이 블랙페이스 앰프의 매력도 잘 포착을 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그냥 페달 자체로만 따지고 네네네네네네네. 봐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KCM-OD도 마찬가지였고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다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총 씨 먼저 JRM-OD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앰프를 타지 않는 페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뭐 어떠한 앰프를 갖다 놔도 얘가 알아서 잘 잡아줄 것 같고 혹시나 톤 매칭 살짝 안 된다 하더라도 노브 몇 개 이제 잡아가면서 잡으시면 그냥 그 앰프랑 가장 잘 어울리는 뭐 크리미한 톤부터 되게 거친 톤까지 잘 뽑아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페달? 이 정말로 이 약간 아까 마샬이랑 궁합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음식으로 비유하게 되는데 정말 질 좋은 쇠고기를
스테이크로 굽는데 이 친구가 정말 알맞은 시즈닝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맛깔나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 그 맛깔나는 사운드가 확 조미료라는 이런 걸로 낸 억지로 낸 맛있음이 아니라 굉장히 천연재료, 굉장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듯한 사운드를 연출을 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7! 네,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잘 만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치는 브랜드고요. 기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친구는 한번 경험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외관도 멋있고 사운드도 멋있었던 네. JRM OD 오늘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